저기 있어, 저기. 저기 갔다 온다. 아니, 그 다리도 위험해. 저... 어, 아니, 아니. 그래도 발 잘 디뎌. 잡고, 우리 잡고, 잡고. 여기 있어? 나 얘 데리고 가려면. 와! 와, 어, 크다야. 어. 이봐, 얘들아, 물고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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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! 어, 또 있어! 있어. 기다려? 어. 기다려? 어. 거기는, 거기 할머니가 들어가. 있어? 들어갔겠지? 어, 있어, 있어! 어디, 어디? 있어? 꽝이네, 꽝. 없어? 그럼 다른 거 봐봐. 물살 있는 데 있는 거. 아, 오빠가, 여기, 물살을 맞아. 어. 우와. 어, 아이고, 잘하네. 좋아가? 자, 안녕하세요. 도리TV 이주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어제 요 명심뜰, 요 명암리 체험마을 거기를 밤에 왔는데 어두워갖고 잘 뭐 영상을 담기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려고 하거든요. 자, 여기가 옛날에 뭐 식당도 하고 지금은 무인 카페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유, 사장님이시구나. 예. 예. 아, 여기 좀 영상 좀 담으려고 해요. 이뻐갖고. 아, 그래요. 자, 외관은 한옥처럼 이렇게 잘 돼 있고요. 그리고 요 바깥에는 이렇게 앉아갖고 뭐 차도 마시고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게 돼 있고. 아이고, 솥대네, 솥대. 와, 여기 사장님이 이 솥대 만드시는데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, 요 바깥에는 저기거나 무슨 단체로다가 앉을 수 있는 원두막 같은 그런 개념인데, 아, 여기 솥대 만들고 뭐 나무로 뭐 같은 거를 하시는 그런 용도로 바뀌셨구나, 여기가. 어, 이게 이제 나라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갖고 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자, 요 뒤로 해서, 아, 이렇게 올라가는, 오, 꽤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겠구나. 자, 이렇게, 아우, 솥대 재료를 많이 갖다 놓으셨네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인데요. 무인 카페, 무인 커피구나, 저. 여기 돼 있고. 어,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. 어, 신발을 벗게 돼 있네. 어, 오, 분위기 좋네. 어.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, 사장님이. 아, 이런 데는 이제 혼자 앉아서 식사도 하고, 오, 이런 데는 조금 단체? 좀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거. 아, 여기에는, 아, 뭐, 요, 이분, 사장님. 네 분 사진 같은데? 어, 여기. 아, 여기 무슨 체험하는 데구나. 아, 나무 조각하고 뭐 그런 거 체험하는 그런 공간 같아요.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. 자, 이쪽이 예전에 주방이었었나보다. 아, 그러네. 여기가 예전 주방이었고, 화장실, 어, 여기 뭐 체험실.
체험실도 있고. 여기 거는 그게 뭐가 거지? 고기 구경해봐. 가을 같은 때가 제일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, 사람들? 가을에도 오고, 여름에도 오고, 많이 오지. 휴가철 같은 때? 근데 한 번 오면 많이 오겠어. 저렴하고, 그냥, 완전 시골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. 아, 좀 비싸, 지금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요? 좀 저렴해, 사람들이 많이 오지. 그래,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겠다, 아니, 저렴한 말. 여럿이 와가지고 자주 놀러 오는 게 좋지. 맞아요, 맞아요. 그 누나도 한 번 오더니 저렴하고 괜찮다고 하도 좋다 그래갖고 어제 그래서 와봤다니까요. 근데 어제 밤에 와갖고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괜찮더라고. 어제 저 오신 거 보고, 있는 거 보고, 아. 오, 아우, 충분히야. 냄새만 나면 되는 거네. 그럼. 아유, 어제 그거, 자, 여기가 펜션이 있는 데고요. 이렇게 보면은, 이 왼쪽 이 건물은 한 50명 이상 단체로 잘 수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곳은, 족구 할 수 있는 족구 코트도 있고, 주변으로 원두막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많아요. 자, 그리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요게 펜션이거든요. 어제 밤에 여기서 잤던 건데, 바깥에 화장실도 있고, 저 안에, 이게 2층 건물인데, 저 위에 2층에 펜션이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, 저 취사시설 이런 것도 돼 있고, 자, 여기는, 이제 바베큐장이거든요. 뭐 음식 같은 것도 저 가마솥에다 해서 끓여 먹을 수 있는데고, 여기도 원두막이로 기 저쪽 전통 한옥 펜션이에요. 저쪽은 제일 체험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, 전체적으로 요 아까 마을 관리하시는 분을 보셨는데 이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것도 비싸다고. 총회를 열어갖고 좀 가격을 조정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네. 아, 어때요? 자기에서 나와서는 불이 진짜 약한 것 같아. 고춧가루를 이렇게 좀 넣어요. 그거 국산이지? 당연하죠. 중국산 아니고. 국산 아니면 안 넣어요. 그리고 호박잎. 호박잎을 이렇게 좋았어. 넣으면은 비린내가 안 나고요. 그리고 이제 어죽을 끓여야 되는데 국물을 여기다 좀 따라놨다가 올갱이 끓인 국물을 다시 또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어머, 맛있겠다. 네. 이렇게 국물을 덮어서 와사비 대표님도 저 배워봐. 저 매운탕 전통 매운탕. 네, 어우 고기 얼마나 맛있어 보이지? 물고기하고 보인다. 자 이게 버섯이. 야 맛있네. 자 이렇게 어제 밤 늦게 장사 끝나고 와갖고 밤에 통발 놓는 거 체험도 하고. 어제 어두워갖고 이제 저 화면이 별로 안 좋아서 아침에 또 다시 찍고 그랬는데요.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물고기 잡아갖고 매운탕 끓여서 막걸리나 사면서 매운탕 먹는 너무 맛있고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인사.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